예, 오늘은요 어,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일어, 일어났던 그 유대인들의 그 박해와 그리스도인의 반응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그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그삶 시리즈 이거 여섯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하여서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한 번은 뭐 3천 명, 또한 번은 또 5천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썼어요. 그리고 서로 자신의 그 재산을 팔, 팔아서 나눠 쓰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걷는 그런 역사도 체험을 했고 또한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성령, 즉 하나님을 속인 채로 죽임을 당하는 등 아주 교회적으로 숫자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큰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떠한 어, 그런 기대들이 있나요? 새로움이 있나요? 이제 어,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사는 것에 있어 이제 클로징을 하게 되는데 이 콜로니 지역의 새로운 성전 구입과 또 이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실까라는 그런 기대에 우리 어, 아주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소리 가 작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잠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실 그 은혜를 한번쯤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까? 한번 딱제 말에 따라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였더니요. 한 주에는요. 남자만 3,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남자만 5,000명이 와 가지고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그런 아내들이나 여자분이나 아이들과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남자와 여자 그 부부 한 부부에 한 자녀만 있다라고 그 가정을 해 봐도요. 어떻게 어떻게 돼요? 적어도요. 한 주에는 9,000명. 또 다른 주에는 몇몇천 명이요. 1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런 인원들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요 그냥 줄만 와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와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에 또 교제도 하고, 또 중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또 교회 보니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뭐내 거, 니거 네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그냥 서로 그, 그 사람을 돕는데 쓰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난다 그러면 어떨까? 저는요 그런 상상을 해 봤는데 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은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상상했던 이 은혜의 모습들은요.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있,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이로인나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이 흔들리고 자신들의 그 거짓된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자 종교법으로 어떻하더니 세상법으로는 어떻하더니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야 이제부터는 그리스의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것도 전하지 마라고 이그리스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성교시, 어, 설교 시간 때 제가 어, 10월에 지난 10월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ACR 99라는 이그 발의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에게 어,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결이 발의안은요 이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서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금지 조항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의 그 가치관에 아주 위배되는 그런 법령이에요. 하지만 동성애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있어 옹호하는 그런 의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이 미국의 곳곳에서는요, 무실론그 단체들에 의해서 모든 학교, 공공 장소에서는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나 어떤 성경책을 나눠주는 그 전도하는 것을 이제 점점 금지시키고 또 그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현재는 몇 개의 주에서만 실행되는 문제지만 그것이 앞으로는 점점 확산될 위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바이블 베트라고 하는 이 텍사스 지역에 이 DFW 지역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있는데. 다른 주에서 일어나는 그 반복음적인 행동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아이고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게 좋으니까 괜히 그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하여서 그냥 고생을 자처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음식 나누고 그렇게 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노력을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하셨고요. 사도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그 땅을 버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이제 흩어지고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복음 전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을 뭐 붙잡거나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보물의 사절을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다니며, 뭐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복음의 확산이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었던 그 그리스의 복음이 그곳을 넘어서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놀란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는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렇죠? 이 그리스의 돈은요, 돈을 따르는 것은요, 아우, 세상에 이치도 맞지 않지요. 뭐 하지 말라는 거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 같지요. 좀 요령껏 살면 좀날 텐데, 아휴, 그리고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답답한 구속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가요? 바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그 죄로 인하였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복음 때문에 받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복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그 전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일꾼을 뽑은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한 것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다른 흩어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빌립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다른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이 빌립이 전한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바로 구세주 되시고, 이 예수께서 바로 사마리아인들,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요, 어때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뿐만 아니라 뭘 봐요?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당시 시대에 어떤 그 사도들과 또한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신정정치로 강한 신이 참신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그 표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도구였으며 이 도구들을 통해 어때요? 그리스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신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따르더라 라는 그 미완료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립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어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요.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의심없이 그냥 마음과 생각을 열고 바로 예수 그리스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그 상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모습은요, 뭐 정치적인 이유로나 경제적인 이유로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요한 마음으로. 즉, 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한 마음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11번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그 중에 10번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로 여러 명의 그런 그리스인들이 일치하는 모습을 뭐 나타낼 때 써요. 그러니까 뭐 함께 기도한다, 뭐만장이처럼 뭐 의견을 모은다, 뭐 가결한다, 라는 그런 어 말을 할때 쓰기도 하고 혹은 또 반대로요. 뭐 일제히 어떤 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거나 그 핍박하는 상황을 얘기할 때이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 한마음으로 집중시키고 또 한마음으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복음 때문에 그 받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요. 빌립에 행한 그런 표적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더러운이라는 거는 아주 의식적인 의미로서 아주 부정한 부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을 evil 악한이라는 그런 뜻을 뜻을 갖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니 사마리아 그 성에 내려왔어요.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 고치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귀신 들린 많은 자들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그리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치유하였던 것이에요 특히 귀신들이 자들에게 귀신들이 쫓겨난 것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임에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모든 귀신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활동할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시니까 어때요?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놀라서 어때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어디에서 또 역사를 하세요? 동일하게 이 이방 땅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영접함으로 인어서 구원의 은혜와 그런 축복을 그들은 마음 마음껏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8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과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역사는 그런 성령에 의해 발생하는 그런 외적인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어떤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그런 구원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나은이라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은이라고 번역된 그헬라오 대라피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요 뜻이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그뜻 뿐만 아니라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치료하다라는 의미로 썼다면 이 봉사하다는 그 의미로 다시 한번 7절 후반부서 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빌립의 그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복음을 듣고 그러면 치유 역사가 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병 고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요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었지만 그의 병이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지 않았어요. 신약이 나오는 위대한 그런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에게도 불치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병이 치유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비록 그들의 육신의 병을 치유받지 못했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해서 그들의 사고 방식과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180도 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인해서요,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서 봉사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봉사는요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힘 있는 사람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어때요? 아유 뭐 무슨 봉사를 해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봉사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봉사는 무엇일까요? 진앙이 없거나 이기적인 사람들도요 자기의 그 손과 발을 이용하여서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는요 자신의 그 만족을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봉사는 멀리 가지, 멀리 가지 않아요. 그냥 잠시 열심히 했다가 어때요? 그냥 냄비처럼 쭉칠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손과 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그렇게 그런 성김의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기독교 성교 100주년 기념 교회에 그 은퇴하셨지만 그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이재철 목사님이 심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교회는요, 그런 가슴에서 시작한 그 암세포가 척수와 내로 전이 되었던, 전이 되어서 이제 신천 세브란스 병원 암세타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를 타자마자 그 젊은 운전수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넋두리의 그런 이야기를 이 집사님께 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아 자신이 한때 그냥 도박에 빠져서 그냥 가산을 다 탕진하자 그냥 아내가 자신과 이혼을 해버렸고. 자신도 이제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지만, 아, 그때만 생각되면 그냥 절망에 그냥 팍 빠져서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경우가 한 여러 번 있었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운전 사의이덕두리가 끝나자 그 집사님이 그 운전자에게 이보세요, 청년. 나는 지금 말기 암 환자예요. 라고 자신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젊은 기사는요, 깜짝 놀라며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에게 앞으로도 더 훨씬 좋은 날들이 있으니까, 이보기 젊은이 절,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채선을 타면 반드시 재기할 날이 올 거야. 하면서 아주 진심 어린 조언을 그 젊은 운전자에게 이야기했다고 를 합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고백하기를 자신이 그런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듣던 그 운전자가 감동을 받은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요 자신이 비로 내까지 일 번진 그 암세포로 인해 하루하루 언제까지 살아가야 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이런 병약한 그런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 줄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고백을 목사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중풍병자들이나 또못 걷는 사람들 중에는요 치유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형편에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 이상 자신이 남에게만 의존하여 봉사만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할수 있는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자 중풍병자 치유받은 사람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런 은혜, 또그 비록 몸은 몸은 치유받지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받은 은혜 때문에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니 이 성의 기쁨이 넘치겠어요? 넘치지 않겠어요?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그런 이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창 시절 때 많은 그런 은혜 찬양 시를 썼던 그 송명의 시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송명의 시인은요 아기였을 때 의사가 그 아기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치게 하는 잘못으로요 중증 내성마비 환자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그런 찬양 시 중에 저희게 아직까지도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런 찬양이시였어요. 그때 그 찬양 시에 최정 씨 씨가 곡을 붙이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위로함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그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또 스바냐 3장7 절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나의 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정서적인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만족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요, 우리들의 영을 채우고 또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영생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날로날로 날로 넘치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중요 6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예배 안에서 사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인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느낌을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많이 들었던 것이고 이런 말씀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많이 보았던 것이고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너무나도 그대로 살지 못했던 삶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루하루의 그 삶을 바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치 걸음말을 배우는 그 아기가요. 일었으려고 일었었다 어때요? 또 넘어져요. 그리고 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또그 아기가 일어서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음. 모습은 어떨까요? 아이고, 한심한 놈. 그런가요? 아니죠.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삶은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